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팩트TV 아나운서 오창석입니다. 저희는 현재 고발뉴스와 팩트TV, 팩트TV와 고발뉴스 공동 생방송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네, 오늘 4월 29일은 세월호 참사가 벌어진 14일째 되는 날입니다. 아직까지 실종자는 귀환하지 않고 계속해서 시신만 인양되고 있는 실정인데요. 오늘도 많은 시신이 인양이 됐습니다. 네, 어제 방송을 끝으로 많은 시청자분들께서 안색이 좋지 않다, 화장을 하라 라고 말씀을 많이 해주셨지만 이곳 현장에서 정말 지옥 같은 나날을 보내고 있는 피해자 가족분들 옆에서 감히 제가 제 얼굴이 예쁘게 나오기 위해서 화장을 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부족한 부분을 내용으로서 완벽히 보충하도록, 그렇게 해서 더 좋은 방송을 만들 수 있도록 약속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면 첫 번째 소식부터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다이빙벨을 둘러싼 실패 프레임을 많은 언론사에서 유포하고 있죠. 명백히 말씀드리면 다이빙벨은 아직까지도 구조 작업에 단 한 번도 실전 배치가 된 적이 없습니다. 설치 시도를 한 적이 있었을 뿐 실제로 설치한 적이 없다는 뜻이죠. 오늘 새벽 6시였습니다. 고발뉴스의 이상호 기자와 팩트TV의 촬영팀과 함께 사고 현장으로 출발했는데요. 그리고 12시 40분경이었습니다. 인근 관매도 근처에서 이 다이빙벨이 실제로 잘 작동이 되는지 한번 시험 운용을 한번 해봤습니다. 그리고 다시 사고 현장으로 출발을 했죠. 그리고 5시 55분경이었습니다. 이 다이빙벨의 설치를 위한 가이딩 로프 작업이 예정이 돼 있었고 9시와 8시 그리고 9시쯤 그 가이딩 로프의 첫 번째 줄이 팽팽하게 당겨졌습니다. 그리고 내일 새벽 2시쯤이죠. 두 번째 가이딩 로프가 완전히 설치가 되면 그때부터 진짜로 다이빙벨이 사용할 수 있다고 합니다. 네, 저희가 출항부터 현재 다이빙벨에 설치하는 영상 작업에 작업의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약 6분가량이 되는데요. 이종인 알파잠수 대표의 인터뷰 내용과 함께 그 영상을 보고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함께 보시죠. 나도 그 당시에는 꼭지가 돌아서 더 이상 뭘 했는데. 아, 어찌 짧겠습니까? 조금이라도 더 아직 기회를 드려야. 올라가세요. 알파 측의 바지선은 바로 제 뒤로 보이시죠? 부표가 두 개 나란히 누워있는 사고 지점 바로 앞까지 와 있습니다. 현재 해경과 군의 보트가 열심히 돌면서 다이빙 지점을 물색을 하고 있고요. 저 멀리 뒤로는 언딘 측의 바지선이
선수 쪽으로 상당히 이동돼 있는 상태에서 지금 선수 쪽 4층과 5층에 대한 인명 수색 작업이 한창입니다. 지금 우리 알파 쪽의 다이빙 벨의 모습인데요. 조금 전 6시에 팽목항을 출발해서 이곳에 한 3시간 반 정도 걸려서 도착했습니다. 그래서 관매도 쪽에서 이 새롭게 이 다이빙 벨을 접하는 다이버들과 함께 테스트를 해봤습니다. 이게 바로 2톤에 달하는 무게추고요. 이 추가 바로 이 다이빙벨 아래에서 당겨줍니다. 그리고 이 다이빙벨 안으로 조금 전에 3명의 잠수부가 들어가서 테스트를 한 결과 요 정도까지 이 흘수선까지 물이 차오르고 이 위는 공기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상당히 호흡하는데 마스크를 쓰지 않고도 문제가 없었고 외부와 송수신 그리고 CCTV 환경도 상당히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제 저쪽 언딘의 바지선에서 선 밑쪽 뒷부분이죠. 뒷부분으로 바지선을 결박해서 이을 건데요. 그리고 나서 이 다이빙 배를 투입시키기 위한 가이딩 라인을 수직으로 묶은 다음에 이걸 내려보낸다고 합니다. 자, 얼마나 선미 쪽에도 한 30여 명의 지금 인명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는데 얼마나 많은 인명을 빠른 시간 내에 수습할 수 있을지 그리고 또 어떠한 희망을 건져낼 수 있을지 파악을 아직 이제 해경에서 한 얘기는 뭐 30명인가 뭐가 그쪽에 나왔다고.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예상되는 인원수에서 32명이 아직 발견이 안 됐다고 선미에서 그쪽 4층에서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뭐 거기 그 상황을 그 해군이 얘기해 주는데 뭐 이런 캐비넷 같은 거가 저런 식으로 이제 캐비넷이 붙어 있을 때 근데 이제 저게 물에 들어가서 저게 부력이 작용을 하면 이렇게 떠요. 응? 그리고 바닥에 놨던 캐비넷이 떠. 뭐 그런 것들의 어떤 데뷔 장애물들이 있다 이거야. 그런 상황도 이렇게 설명을 해줘. 그건 뭐 당연히 있는 거고. 지금으로부터 앞으로 좀 진행 상황 어떻게 되세요? 스케줄. 스케줄은 뭐 현재 2시 지금, 반. 지금 이제 그 사람들이 현재는 거기서 잠시 작업을 하니까 우리가 접근하는 건 일단 안 되고. 그다음에 이제 지금. 하도 이렇게 치는 상황에서 해바시험도 없고 그래서 조금 앞으로 자꾸 잘 테니까 자는 거 가서 갖다 붙이고 아 파도가? 자는 거 가서 붙이고 그 다음에 이제 조류가 허락하는 한 일단 그 직선 줄을 매이죠. 그렇게 되면 이제 조류와 관계없이 배를 내리고 지금 날씨 상황으로 봤을 때 오늘 중으로 볼 때 한 아 그러면 지금 계속 출발하는 거니까 그러면 대강 시간을 언제쯤으로 바지선을 일단 기상대에다 연락을 해봐요. 그 판단은 저 대표님께서 하신 네, 거죠? 그렇죠. 네. 네, 영상 보고 돌아왔습니다. 현재까지 상황을 종합해보자면 언딘 측 그리고 언딘 측과 해경 측이 선수 부분의 수색 작업을 맡고 알파잠수 이종인 대표가 선미 쪽을 맡게 됐습니다. 사실 당초 선수 쪽에 아직도 많은 실종자가 남아있었기 때문에 알파잠수 이종인 대표는 선수 쪽의 작업을 희망을 했었고 특히나 피해자 가족분들도 선수 쪽을 희망을 했었지만 언딘 측이 선수를 하겠다, 그리고 선미로 가라라고 이제 의견을 나누고 협상을 진행했기 때문에 선미 쪽 작업으로 옮겨가게 됐습니다. 현재까지 상황을 종합해드리면 설치 시도를 하고 있고 다이빙벨을 정확하게 정착시키기 위한 가이딩 로프가 하나가 설치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하나가 더 설치돼서 총 두 개가 되어야만 이 다이빙벨이 정확하게 무게 중심을 잡고 그리고 안에서도 감압을 할 수 있는 장치로서의 역할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설치는 새벽 2시경에 이루어질 것이고 설치가 끝나자마자 바로 수색 작업에 투입될 것이다 라고 이종인 대표는 밝혔습니다.
네, 그런데 언딘 측이 당초 밝힌 오늘이죠. 29일부터 5월 2일경까지는 평소보다 물살이 40%가량 더 세지는 사리떼, 즉 소조기의 반대말인 대조기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만큼 물살이 더 세게 치기 때문에 수색 작업에 난항을 겪을 것이다 라고 밝혔는데요. 그런데 웬일인지 실종자 수색이 더 빨라지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확인해 본 결과 언딘과 해경 측에서 평소보다 잠수부 인원을 두 배나 늘렸다고 합니다. 물론 반가운 소식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왜 하필 알파의 이종인 대표가 현장으로 도착한 이 시점에 두 배로 늘어났는지는 한번 따져 물어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많은 의혹들이 제기될 수도 있겠죠. 왜 그동안 두 배로 늘리지 않았느냐라는 의혹이 불거질 수밖에 없습니다. 네, 또 하나의 내용이 있는데요. 오보를 하나 지적해드리고 싶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다이빙벨은 아직도 완벽히 설치돼서 실전 배치된 적이 없죠. 그런데 지금 다이빙벨을 설치하고 있는 와중에 그리고 새벽 6시에 출항을 해서 그리고 가이딩 로프 작업을 하던 중에 풀 기자들에게, 즉 다시 말하면 탑승한 기자들에게 해경 측에서 식은 피자를 제공했다고 합니다. 하루에 한 끼도 제대로 먹지 못했기 때문에 피자로 요기하라 라고 고마운 선심을 베푼 것이죠. 근데 그 선심까지는 좋았는데 이게 웬일일까요? 한 일간지라고 해야 될까요? 데일리 뉴스에서 구조 작업은 하지 않고 피자나 먹고 있어 라는 헤드라인의 악성 기사가 게재됐습니다. 해경 측에서 한 끼도 먹지 못한 풀 기자들에게 제공을 한 그 식량이 구조 작업을 하지 않는 근무 태만처럼 보이게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이와 함께 당시 사진에 찍혔었던 기자들은 강력히 반발하고 있었고, 왜 전후 사정을 따져 묻지도 않고 이런 악성 기사를 썼느냐라고 항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서 정확하게 그 오보를 정정해 드리겠습니다. 데일리 뉴스를 대신해서 저희가 정정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해경 측이 제시한 식량이었고 하루의 첫 끼였고 구조 작업을 늦춘 것이 아니라 협상 과정에서 빈 시간을 통해서 간단히 요기를 한 것이라고 합니다. 제발 바랐건대 우리 언론이 스스로 다른 언론에게 이런 악성 기사를 쓰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분명히 그들은 단 한 명의 실종자들을 구조하기 위해서, 더 구출하기 위해서 선의로 자비를 들여서 갔습니다. 그들에게 힘을 실어줘야 할 때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두 번째 내용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단원고 유가족 대책위에서 정부를 향해서 성명서를 발표했습니다. 그동안 세월호 참사 과정에서 겪었던 내용들, 정부 당국의 대처, 그리고 현재 지금 불거지고 있는 성금 모금과 관련해서도 그 입장을 털어놓았는데요. 일단 성금에 대해서도 우리가 그런 돈을 바라고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일단 그런 모금에 대해서 함부로 왈가왈부하지 말라라고 자제를 당부했습니다.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에게 국무위원만 국민인가? 5천만 국민을 앞두고 어떻게 국무회의에서 사과를 할 수 있느냐? 대국민 사과가 그게 진짜 사과라고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겠느냐? 라고 분통을 터뜨렸습니다. 그러면서 저희 팩트TV의 기자가 조심스레 인터뷰 요청을 했는데요. 직접 안산 단원고로 와서 인터뷰 요청을 했습니다. 그 유가족분들은 신신당부를 저희에게 했습니다. 제발 부탁인데 내가 인터뷰하는 이 내용을 방송사에서 원하는 대로 잘라 쓰지 말고 내가 한 그 내용을 그대로 방송에 보내달라 라고 당부를 했습니다. 그동안 얼마나 언론이 그들에게 불신을 심어줬으면 이런 당부를 했을까요? 그래서 저희 팩트TV는 그 인터뷰한 영상을 편집 과정 없이 그대로 보여드리기로 협의를 했습니다. 지금도 그 영상 10분가량 정도 되는데요. 함께 보고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2014년 4월 16일 발생한 인천발 제주행 세월호 사고로 희생된 단원고 유가족 대책위원회 대표 김명곤입니다. 저는 지금 세월호 사고의
사망자 학생들의 유가족을 대표하여 다음과 같이 저의 입장을 밝힙니다. 첫째, 우리는 세월호 사고의 정확한 사고 경위와 사고 발생의 진상 규명을 정식으로 정부에게 요청한다. 둘째, 우리는 정부에 태만하고 기만적인 구조 체계로 아이들의 생명을 구할 수 있음에도 구하지 못하고 사고 발생 14일이 지나도록 지신마저 수습하지 못한 아직 바다에 남아있는 어린 학생들을 재빨리 사랑하는 가족의 품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더 이상의 변명 없는 적극적인 태도를 촉구한다. 셋째, 이 사고로 매일 울고 안타까워하는 국민 여러분, 제 자식을 제대로 지키지 못한 무능한 저희 유가족에게 더 이상 미안해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오히려 업무 성과와 밥그릇 싸움으로 집단 이기주의로 똘똘 뭉친 권력층과 선박 관계자들 그리고 그 아이들을 지켜주지 못했으면서 아이를 찾으려고 허둥대는 학부모님들에게 어떠한 지원이나 대안을 제시하지 않는 정부 및 관계 기관에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넷째, 지금 현재 사조직이나 시민단체에서 진행되고 있는 성금 모금은 저희 유가족의 의사와 전혀 무관하며 생활 재난을 당한 것이 아니라 자식을 잃은 저희들에게 성금은 너무나 국민들에게 죄송한 이름을 알려드립니다. 만약 이 사고로 안타까운 마음에 성금을 하신다면 투명한 방식으로 한 라인을 구성하여 모금액 전액을 장학금으로 기탁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상 저의 유가족은 지금이라도 투명한 사고 진위 파악을 요청하며 동의하지 않은 성금 모금을 당장 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세월호 사고 유가족 대책위원회 일동 이상입니다. 질의 10분은 딱 3분만 받겠습니다. 한겨레 신문 국민기자인데요. 그 오늘 유가족분들 총 몇, 그러니까 몇 명, 그러니까 희생자 몇 명의 학생의 유가족분들이 모이셔서 이렇게 뜻을 모으시는가요? 대략 지금 한 100명 넘죠. 110명에서 120명 정도 됩니다. 참석자 말씀이신 거죠? 네. 예. 참석자가 아니라 그 희생된 학생들 수입니다. 오늘 모임에 모임 숫자는 훨씬 더 되고요. 아, 오늘 한 가정이 여러 명이 왔기 때문에. 아, 예, 예. CBS 김양수 기자인데요. 그 5월 1일 날 그 학부모님들께서 진도로 내려가신다고 알고 있는데요. 어떤 이유에서 내려가시는 거고 거기 가서 어떤 일을 하실 건지 좀 설명해 주실 수 있습니까? 지금 첫째가 저희가 지금 그쪽에 그 뭐 관계자 되는 분한테 좀 지금 저 배에 물에 잠겨 있는 애들을 좀 빨리
지금 어떻게 하면 구해 줄 수 있는 방안과 그런 걸 좀 있는지 그것도 궁금하고 그래서 저희들이 힘을 좀 더 실어서 가려고 합니다. 그런 쪽 저희가 그러니까 구조되지 않고 지금 실종으로 나와 있는 우리 가족들을 그 마음을 같이 하게 해서 지금 내라는 겁니다. 저희가 죄인이라고 봐요. 일정은 정해지지 않은 거죠? 네, 일정은 정해졌습니다. 5월 1일입니다. 몇 분이 가시죠? 대다수가 참석할 걸로 알고 있습니다. 팩트TV 조수진 기자입니다. 오늘 국무회의에서 대통령이 사과를 했다고 하는데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대통령 사과에 대해서 제가 좀 말씀드릴게요. 아까 대략 한 8시 한 40분에 45분경에 대통령께서 그 합동 분향소 화랑면지에 이제 방문을 하셨는데 그때 이제 다른 유가족분들과 이제 대통령께서 두 분, 이제 한 가정과 대통령께서 이제 뭐 억울하다. 그 이 아이들의 죽음을 어떻게 뭐 표현할 것인가 뭐 그런 것에 대한 이야기가 오갔었어요. 근데 당연하다고 생각하죠.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서 당연히 저희의 아이들과 자식인 것도 맞지만 대한민국 국민이지 않습니까? 어쨌든 거기서 이제 뭐 죄송합니다 사과라고 말은 하지만 그것을 제가 봤을 때는 어쨌든 이 나라의 책임자이고 한 나라의 대국민 사과 같은 부분이 분명히 일찍이라도 나왔어야 되는데 아직까지 그런 부분이 없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필요성을 굉장히 느꼈습니다. 아까 그 현장에서는 예. 굉장히 그런 필요성을 느꼈습니다. 그쪽에서 말씀을 드리면요. 오늘 제가 알기로는 국무회의에서 그 뭐 모두 발언 형식으로 해서 그 사과의 뜻을 이렇게 표명을 한 것 같은데 그걸 묻고 싶어요. 박근혜 대통령의 국민은 국무위원들 뿐인가? 5천만의 국민이 있는데 겨우 몇몇 국무위원들 앞에서 비공식적으로 비공개하면서 사과한다는 것은 이건 사과 아니고요. 오늘 분향소에 와서 하는 것을 보면 그냥 무슨 저 CF 찍으러 온 것 같았어요. CF 찍으러 온 것 같았습니다. 온갖 경호원들이 둘러싸여서 어느 분인지는 제가 개인적으로 모르는 분입니다만 그 유가족이 이게 또 거기까지 쇼를 했겠습니까? 할머니 한 분 모시고 들어가서 마주보고 뭐 애도의 뜻을 표하는 것처럼 쭉 둘러보고 그리고 떠나는 거 이거는 진정한 이 나라 대통령 지도자의 모습이 아니지요. 우리가 바라는 대통령의 모습이 아닙니다. 그래서 단순히 그러한 사과를 받아들일 수가 없고요. 진심으로 우러난 우리 가족들, 희생자들의 마음을 정말로 공감해서 눈물을 흘리면서 할 수 있는 그리고 그 사과는 실천으로 옮겨줘야죠. 그때까지 실천도 없고 실행도 없고 아무것도 없이 이제서야 떠밀리듯이 몇몇 국무위원들 앞에서 한마디 한 거 이거는 사과로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한 번만 더 받겠습니다. 그 방금 할머니 한 분 모시고 들어갔다고. 아니, 그러니까 표현 갖고 뭐라고 하지 마시고요. 그 정황이 어떻게 예. 된 건지 궁금해요. 아니, 저는 목격 안 했고, 저도 보도를 봤어요. 사진을 보고, 예. 사진 찍어온 거 보니까 할머니 한 분하고 걸어 들어가는 모습이 스탠더라고요. 경위는 모르겠습니다. 연합뉴스입니다. 여쭤보고 싶은 게 추모 공원, 세우는 문제에 대해서 조금 이견이 있었던 걸로 대책 공부에서는 얘기를 하시던데요. 의견이 좀 모아지신 게 있나요? 의견은 모아졌습니다. 모아졌고, 그 다음에 의견이 틀린 게 아니고요. 하나로 됐습니다. 나중에는 다 똑같이 동의한 부분입니다. 그거는 나중에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다음에 또 많은 거 말씀을 드릴 테니까 정말 말씀드리지만 정확한 보도 부탁 좀 드립니다. 예, 정확한 보도 정말 중요하고요. 저희 다시 한번 강조를 할 부분이 뭐냐면 보도를 하시는데 여기 집중하실 필요 없어요. 저희한테 집중하실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잘 부탁을 드리는데 행복하게 집중을 해주십시오. 아직도 못 나온 아이들이 100명이나 있습니다. 우리는요, 여기서 장례를 어떻게 치르고 추모공을 어떻게 만들고 이해 관심이 아니고요. 어차피 해야 될 일이니까 준비를 하는 것 뿐이지. 저는 지금 당장이라도 저희는 행복하면 달려가서 저희가 꺼내고 싶어요, 이 아이들.
이미 희망이 별로 없다고 그러지만 희망이 있든 없든 빨리 이 안에 있는 이 아이들 빨리 다 부모님한테 안겨야 됩니다. 어떻게 이거는 여러분들이 도와주셔야 되고 거기에 집중을 해주셔야 돼요. 이 모습 서 있는 모습을 화면으로 보내실 게 아니고요. 행복하면서 울고 짖고 있는 사람 꼴이 아닌 그 부모님들 불쌍한 부모님들 가족들 그 모습을 여러분들 내주셔야 됩니다. 그 모습을 여러분들이 국민들에게 보여주셔야 돼요. 얼마나 애통해하고 얼마나 슬퍼하고 사람 꼴이 아닙니다 지금. 그런 것들을 알려주셔야 여러분들의 진정한 임무를 완수를 하는 거지 여기서는 우리 찍어서 뭐 하겠습니까? 이거 글자 몇자 내서 뭐 하겠습니까? 거기에 좀 집중을 해주시기를 다시 한번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네, 마지막으로 제가 한 말씀 더 하면 정부한테 진짜 묻고 싶습니다. 저 배 어떻게 꺼낼 건지 방안이나 대책이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대책이 있다면 방안이 있다면 빨리 배를 어떻게 하든 사람을 구하든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영상을 보고 돌아왔습니다. 네, 유가족 대책위가 요구한 것을 제가 네 가지로 다시 한번 종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고의 경위를 그리고 진상규명을 철저히 해달라. 그것이 첫 번째였고요. 두 번째 내용은 태만하고 기만적인 구조체계, 그것을 지적했습니다. 세 번째는 국민 여러분이 미안해하실 필요는 없다라고, 이것에 공감해서 많은 분들이 눈물을 흘리시고 계신 걸 알고 있는데 국민 여러분들께서 그렇게 미안해하실 필요는 없다. 다만 이 사태를 제대로 책임지지 못한 정부 당국 관계자와 배를 제대로 관리 감독하지 못했었던 선박 관련자들, 그들에게 우리는 책임을 묻고 울분을 토해내고 있는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네 번째는 성금 모금에 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이번 재난이 생활 재난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 유가족에게 돈을 지급하려 하지 말라라고 얘기했습니다. 정중하게 거절한다라고 밝혔습니다. 만약 하고 싶다면 투명한 라인을 통해서 한 가지로 엮어서 전액 장학금으로 기증하겠다, 기부하겠다라고 밝히셨습니다. 두 가지로 정리를 하면 지금 유가족들에게는 책임 있는 정부의 자세와 진심 어린 위로가 필요합니다. 그 어떤 재물도, 그 어떤 변명도 유가족에겐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제발 그들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는 이 네 가지가 정부 측 모습에서 발견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다음 소식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생중계 중이었었죠. 저희 뉴스에서도 보도를 해드렸습니다. 윤부한 목포 특전대대 중대장이 해경 브리핑 도중 올라와서 발언을 했습니다. 정말 해경이, 민간 잠수부가 정말 구조작업에 방해가 되고 물속에 잠깐 들어갔다가 나오고 사진이나 찍고 돌아갔다라고 밝혔는데 해경이 그 말에 책임질 수 있느냐, 정말 당신이 그렇게 하는 것을 보았느냐 라고 강하게 따져 물었습니다. 그리고 내가 16일 사고 첫날 도착을 해서 참사 현장으로 가려고 했는데 모 장관이 그것을 막아서면서 했던 말이 격려사를 듣고 가라 였다는 것입니다. 너무나도 충격적인 소식이었습니다. 촌각을 다투는 상황에서 장관의 격려사를 듣고 가라니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리고 윤부한 중대장은 곧바로 기자회견장을 빠져나갔고 방송도 중단이 됐죠. 그래서 저희 신문고의 이계덕 기자, 저희 팩트TV의 취재진, 그리고 고발뉴스 팀이 윤부한 중대장에게 다각적으로 접근해서 실제로 어떻게 된 일인지 확인해 보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고발뉴스의 강주희 기자가 윤부한 중대장과 직접 전화 인터뷰를 할 수 있었습니다. 그 내용을 저희가 영상으로 준비를 해봤습니다. 과연 어떠한 일이 있었고 중대장이 전하고 싶어 했던 말은 무엇인지 지금부터 함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예. 예, 혹시 윤보한 중대장님이신가요? 예. 아, 예, 안녕하세요. 저기 문자 보내드렸던 고발뉴스의 강지 기자라고 하는데요. 예, 예. 아, 저기 뭐 좀 여쭤보려고 하는데. 그때 당시에, 나는 그분이 와서 한 사람이 해수부 장관이었는데, 나중에 그, 저, 사진을 보니까 그 사람이 안행부 장관이더라고요. 아, 해수부가 아니라 안행부 장관이. 예. 그 선생님을 막... 막으셨다는 말씀이시죠? 막은 게 아니고. 네, 격려. 예, 격려차 해서 이제, 지연이 됐죠. 그 막 고의로 막고 뭐 그런 건 없었고, 아, 격려하려고 이렇게 하니까 출동 시간이 지연된 거죠. 그러면 정리를 하자면은 그때 시간이 조금 다른 것 뿐이고 해수부 장관이 아니라 안행부 장관이 이제 격려차에서 막았다는 그런. 네, 네. 격려차 지연이 됐다. 지연이 됐다. 어. 아, 네, 뭐 우리가 출동을 그쪽에서 뭐 강제로 제재거나 막은 게 아니고 그냥 격려를 받다 보니까는 한 5분 지연이 됐다는 거죠. 그러세요? 그러면 그때 민간 잠수부도 뭐 사진 관련된 발언을 하셨는데 이게 그냥 뭐 사실 좀 잠깐 설명을 하자면 어떻게 되나요? 아니 그 저 그 고명석 대변인이 계속 그렇게 그 브리핑을 했잖아요. 그 저 민간 잠수사들은 전혀 도움이 안 됐다. 또는 뭐 10분도 안 돼서 물속에서 그냥 그 저 나왔다. 사진만 찍고 돌아갔다. 거기에 대한 부분을 제가 그 저 해명하기 위해서 그 단상에 올라갔던 거죠. 그러시구나.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혹시 뭐 나중에 네? 여쭤보고 있으면 다시 전화 드릴게요, 선생님. 예. 아, 예, 감사합니다. 수고하세요. 네. 거기에 네. 네. 대한 부분을 제가 그 해명하기 위해서 그 단상에 올라갔다. 네, 영상을 함께 보고 돌아왔습니다. 아, 일단 정정을 하나 해드릴게요. 고발뉴스의 강주희 기자의 단독 인터뷰였습니다. 요점을 정리해보면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겠죠. 모든 지금 안행부의 성명서를 보면 뭐 사실이 아니었다라고 일단 그렇게 나오는데요. 윤부한 중대장의 발언은 해수부 장관이 아니라 안행부 장관이었고 내가 흥분해서 12시 반이라고 얘기했는데 그건 사실이 2시였다라고 밝힌 것입니다. 종합해보면 실제로 안행부 장관이 2시에 와서 격려사를 하느라 저지한 것은 어느 정도 사실임이 이 윤부한 중대장의 증언으로 입증이 된 것입니다. 그렇게 첫날 막아선 거겠죠. 사고 소식을 듣고도 해경의 한 행사에 참여해서 활짝 웃으면서 사진을 찍는가 하면 참사 현장으로 곧바로 달려가서 수색 작업에 도움이 되고 싶어하는 사람을 격려사를 듣고 가라고 다시 한번 발목을 잡은 셈입니다. 도대체 어떻게 이것을 설명할 수 있을지 그저 그냥 바라보면서 안타깝다라는 생각밖에 들지 않았습니다. 네, 다음 소식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제 박성미 영화감독이 청와대 자유게시판에 게재했었던 당신이 대통령이어서는 안 되는 이유 그 글이 정말 폭발적인 조회수를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한 여고생이 대통령은 헌법을 어겼습니다 라는 취지의 글을 게시했습니다. 헌법의 내용을 조목조목 따져가면서 조목조목 열거해가면서 지금 박근혜 대통령이 헌법을 위반한 내용을 하나하나씩 따져 물었습니다. 제가 그 내용을 영상으로 준비를 했는데요. 어떤 내용으로 조목조목 비판을 했는지 영상을 함께 보고 돌아와서 다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함께 보시죠. 네, 영상을 보고 돌아왔습니다.
여고생이 이 글을 제가 정정해드리겠습니다. 27일에 게재된 글이라고 합니다. 27일에 게재된 글인데요. 사실 헌법이라고 해서 어려운 부분이 아니죠. 헌법은 국민의 기본권을 지키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알기 쉽고 그리고 가장 원칙적이고 가장 기본적인 사항을 다루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 헌법 7조가 제 가슴속에 크게 남았는데요.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면 공무원은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이며 국민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정확하게 설명이 되어 있죠. 그런데 지금 정부는 이 헌법을 지키고 있습니까? 사실 이 헌법 불복 세력이 있다라고 지금 정권에서 수많은 종북놀이를 일삼고 있었죠. 우리나라 헌법 체제를 부정한다. 그런데 정작 그 말을 하던 정부는 우리나라 헌법을 제대로 지키고 있는 것인지 의문스럽습니다. 오죽하면 여고생이 이렇게 헌법 조문을 조목조목 비판해 가면서 그 내용을 밝힐까 라는 생각마저 들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제가 준비한 헤드라인 몇 가지 더 소개를 하고 방송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새누리당 홍문종 사무총장이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미국은 9.11 테러 이후에 여야가 합의를 해서 하나의 구심점으로 모아졌고 국난을 극복했다라고 밝혔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해야 한다. 또는 우리는 왜 그렇게 하지 못하고 있는가라고 말했습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것 자체가 저는 너무 신기한 따름입니다. 9.11 테러는 명백한 외적 세력의 침입이었습니다. 그런데 세월호 참사가 외적 침입이었나요? 저는 내적으로 골마 있던 병폐들이 이번 사태를 통해서 터져 나온 것이라고 봅니다. 여야가 힘을 모은다면 이토록 골마 터지도록 방치한 그 잘못한 사람을 책임하고 문책하는 것, 그리고 책임을 지지 않는 사람에 대해서 엄정한 잣대를 들이미는 것이 구심점으로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여야, 특히나 정부 당국이 그 구심점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본인 스스로이기 때문이겠죠. 9.11 테러는 외부의 적이라는 명확한 설정이 있었습니다. 즉 타깃이 있었죠. 지금은 그 타깃이 정부 스스로입니다. 선박의 연령을 늘린 것도 지난 정권이었고 그리고 제대로 관리 감독하지 못한 것도 현재의 정권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생존자 단 한 명도 생환시키지 못한 것도 이번 정권입니다. 도대체 어디서 여야가 합의를 이뤄서 국난을 극복해야 한다라는 말인지 도무지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설명을 드리고 싶습니다. 천안함 때는 외부의 세력이었죠. 그래서 분향소가 전국에 340곳이 설치가 됐다고 합니다. 그런데 정부는 지금 지자체에게 지자체 스스로 예비비를 동원해서 분향소를 설치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작 17곳에 분향소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정부는 책임을 다하지도 않는데 그것의 아픔을 나누는 그 과정에서도 제대로 된 지원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도대체 어디서 정부에 대한 신뢰를 얻을 수 있을지 너무나도 안타깝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 소식인데요. 어제 제가 클로징 때 승무원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 탑승자의 명단이 그리고 탑승자의 숫자가 계속해서 오락가락하고 있습니다. 정부 당국은 아직도 제대로 파악을 하지 못했는데요. 오늘 발표된 검경합동수사본부에 따르면 당초 집계된 승무원의 숫자보다 3명이 더 있었다고 합니다. 즉 승무원의 숫자가 29명이 아니라 32명이었다는 겁니다. 물론 승객의 수야 제대로 판단하지 못했다, 집계하지 못했다라는 변명을 하는 것도 이해할 수 없지만 그것은 일단 선박 측의 잘못이다라고 하더라도 어떻게 선박 선사 측에서 자신들의 배를 위해서 일하는 승무원의 숫자조차 파악하지 못한다. 그것이 결국 14일 후에나 판별한다라는 것 자체가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총체적인 난국이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네, 오늘 205명으로 희생자 숫자가 늘었습니다. 아직도
바닷속에는 97명의 돌아오지 못하는 우리 어머니가, 내 친구가, 내 동생이, 우리 국민이 남아있습니다. 97명이 완전히 돌아와야 이 참사가 적어도 1차적 수습이 끝난다고 봅니다. 아직도 멀었습니다. 뉴욕타임즈에서 청와대에 게재된 글을 보면서 한국 행정부에 대한 비판을 내놓았습니다. 한국은 대통령제 중심이고 대통령의 권한이 너무나도 강하기 때문에 총리는 힘이 없다. 따라서 의전 총리로서 군림하고 있는데 보통 국민들의 분노가 정부로 향할 때 그것을 무마시키기 위해서 총리가 사의를 표명한다. 이번 정홍원 국무총리의 사의 표명도 그와 같다라고 맹렬히 비판했습니다. 그냥 바람막이였다는 것이겠죠. 그런 바람막이 총리인데 오늘 박근혜 대통령이 이런 국가재난에 대비해서 총리실 산하의 국가안전처를 신설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아직도 정부는 지금 희생자 가족들, 피해자 가족들이 무엇을 요구하는지, 무엇을 원하고 있는지 모르나 봅니다. 허울뿐인, 이름뿐인 총리실에 국가안전처를 설치한다 하더라도 그 피해자 가족의 마음을 어루만질 수는 없습니다. 지금 필요한 것은 국가안전처가 아니라 국가 책임처고 그 책임의 출처가 필요한 데입니다. 저희는 고발뉴스와 팩트TV 공동생방송을 진행하고 있고요. 공동생방송을 진행한 팩트TV 아나운서 오창석이었습니다. 저희는 내일 다시 이 시간에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